저는 뭐 고민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니까. 근데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였어요. 아. 그러니까 피를 제가 원래 뭐 깡이 좋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피를 토하고 기절했는데 그러니까 기절했죠. 막 제가 축 늘어져서 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막 이렇게 저를 저는 뭐 완전히 근데 제가 저에게서 제가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뭐 축 처져서 뭐 거의 돌아가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저를 차를 싣고 가는데 그 모든 상황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누가 내 옆에 있고 누가 나를 이렇게 울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보이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내 안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 저처럼 완벽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한 천사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암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을 때도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아프지 않을 땐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데 그 상황이 되면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까지도 해석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그 평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평화가 필요하는데 평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이제 처음에 수술하고 항암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5년 추적하는 거거든요. 5년 무사해야 이제 완전 판결 받는데 그러니까 몇 달에 처음에는 석 달에 한 번씩 CT를 찍어요. 다시 재발했나. 근데 나는 첫 번에 걸렸어. 아.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 첫 번에 통과를 못했어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찍었어요. 근데 그게 재발된 것이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재발됐습니다. 재발 아닙니다. 이제 그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잖아요. 그날 녹화하면서 부른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 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가 중요해. 제발 아닙니다로 가야만 나는 편안한 건데 어디를 가든지는 제발 했습니다로 가든지 괜찮습니다를 가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여기도 같이 가실 것이고 여기도 같이 가실 것이니까 겁낼 것 없네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 그 병원에 갔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나. 불안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초조해야 되고 침 말라야 되고 혈압 올라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우리 의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제 나중에 판결 다 난 후에 겁나셨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좀 불안하셨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더니 에이 에이 어떻게 그럴 에이.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번에 재활이었으면 1년 못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집사님 오늘 올 때 내가 이 찬송 부르고 왔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 그러니까 평화는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예방주사 지금 최고 예방주사.